안녕하세요, 마입니다. 정기안전관리 직무고시 맨 마지막에 전원 품질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거 오늘 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직무고시에서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 여기 맨 밑에죠. 전원 품질 분석. 지금 연차로 돼 있는데 1년에 한번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별집 8호네요. 별집 8호 보면은 일단 특정자 쓰고요. 날짜 쓰고 그다음에 구분은 V12, A12 그거 쓰시면 돼요. 판넬명. 그다음에 최대 전력은 여기선 최대 전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전류 불평형, 역률, 전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력도 설비 용량 기준 이하냐, 초과냐 이거 보는 거잖아요. 전류 불평형, 역률, 전력. 여기 최대 전력이 아니라 전력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식 수전 설비라 우선은 측정자, 전기안전관리자 홍길동 쓰고요. 그다음에 오늘 2000. 그다음에 저희는 약식수전 설비라 ACB반 하나밖에 없어요. ACB반 쓰고 그다음에 전력, 역률, 뭐 전압 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찍어왔거든요. 일단 전압부터 볼게요. 자, 378, 378, 379죠. 그다음에 자, 전류요. 0, 0. 5.84. 그 다음에, 킬로와트. 킬로와트는 1.04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역률 1.0. 역률은 좀 이상해요. 자, 하나하나 쓰겠습니다. 최대 전력이 아니라 그냥 현재 전력은 1.04 나왔어요. 1.04. 그 다음에, 역률은 여기 아까 1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부하가 전혀 안 걸렸잖아요. 아까. 0A, RST가 00, 5.몇 A 했죠? 그래서, 역률은, 계량기 봤습니다. 한정 계량기에 역률이 나오죠. 계량기마다 이 번호마다 측정 항목이 있잖아요. 저희는 요거 같아요. 그래서 19번이거든요. 19번이 바로 전 15번. 그러니까 현재 역률이 19번이에요. 지금 18번이고요. 19번. 68.83? 역률이 68%네요. 20번은 70.6. 70점은 당월 평균 역률이 70.6이죠. 그 역률이 왜 이렇게 나쁘냐면요. 이게 지금 공사 중이라 부하가 안 걸려서 역률이 좀안 좋게 나오네요. 그래도 역률은 아까 68.83 나왔어요. 68.83. 그리고 전압은 지금 저희는 AC이니까 이게 볼트가 맞아요. 그래서 전압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숫자가 나오죠. R은 378, S도 378, T가 379예요. 그다음에 고조파는 여기 보니까 전압전류에 함유된 고조파는 뭐 필요시 측정이래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전류는, 그냥 전류를 보겠습니다. 전류는 R상이 0, S상이 0, T상이 5.84. 고조파 함유율은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평형률을 구해야 되는데, 자, 불평형률 공식은 뭡니까? 불평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평균분의 최대 빼기 평균이에요. 그래서 요 평균은 몇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0 더하기 0 더하기 5.84 나누기 3이잖아요. 5.84 나누기 3은 1.946이네요. 1.946. 그 다음에 최대가 지금 5.84죠. 5.84 빼기 1.946.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5.84 빼기 1.946은 3.894죠. 나누기 1.946. 1.946. 곱하기 100이니까 200%네요. 200%. 뭐 문제가 좀 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이라 부하가 안 걸려서 이 지금 불평형률이 200%입니다. 200%. 결과는 뭐 이제 공사 중이라고 해야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